집과 도가 원인이라면 고와 멸이 바로 결과가 되는 이러한 연기법을 나타내는 것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누구나가 잘 알고 계시는 사승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승제는 누구나가 잘 아시죠? 고, 집, 멸,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는 뭔가 하면 The Through of Dukkha입니다. 고는 The Through of Dukkha, 그리고 집은 The Through of Origin of Dukkha, 그러니까 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멸은 무엇인가 하면 The Through of Cessation of Dukkha입니다. 그러니까 고에 그 소멸된, 고가 정지된 그러한 진리, 그게 바로 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는 뭔가 하면 The Through of Path of Liberation from Dukkha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통으로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진리, 그것이 바로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 집, 멸, 도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영어로 하니까 훨씬 더 명백하죠. 고라는 것은 고의 진리에 대한 성질, 고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집은 리즌 오브 더 두카 혹은 오리진 오브 더 두카에서 탐진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멸은 The Cessation of Dukkha 혹은 Stop of the Dukkha라고 해서 그 멸이 소멸되고 정지되어진 상태, 그리고 도는 Liberation from Dukkha, 고로부터 그 해방되는 그러한 길, 이러한 길이 바로 고집멸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두카, 두카, 두카입니다. 이 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불교 현상의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고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부처님의 현상의 인식, 그것이 바로 일체계고가 되겠습니다. 일체계고. 그래서 그 고집멸도 사승제에 전부 다 이 두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타니빠따 574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죠. 인간의 목숨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언제까지 살지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괴로움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라고 이렇게 수다니타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카, 이 사승제 네 가지에 다 나오는 이 두카라는 이 두카가 도대체 빨리어로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라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배반하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긋나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게 바로 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는 불만족스러운, 그리고 공허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두카,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어긋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어렵고, 뭔가 이렇게 공허하고 배반되는 이러한 상태를 바로 우리가 고라고 합니다. 두카라고 하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이치에 어긋남으로서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인 상태, 그것이 바로 두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두카, 바로 고통의 상태입니다. 뭔가가 채워진다면 절대 고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가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두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윤회의 방식으로, 연기법에 의해서 윤회의 방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한계점을 느끼는 상태, 그것이 바로 두카가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한 상태, 그것이 바로 고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는 이제 두카, 그
독하에 대한 의미를 알아봤으니까 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은 사무다야입니다. 사무다야. 사무다야가 빨려오르는 사무다야인데 이것이 바로 The reason of 독합니다. 왜 고통이 생기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바로 세 가지 탐진치로 나타내죠. 그리고 탐은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욕심이죠. 그리고 진은 화내는 마음입니다. 화내는 마음. 그리고 치는 바로 삼법인과 사승제 이러한 연기법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몰라서 오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탐진치 세 가지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멸은 무엇인가 하면 니로다야입니다. 니르바나, 니로다, 끝내다, 뭐 니로 이게 바로 니가 바로 니로가 바로 끝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the cessation of dukkha, 즉 다시 말해서 cessation 정지되어져 있는 상태, 끝나는 상태 이러한 게 바로 고통이 끝나는 상태, the cessation of dukkha 또는 the stop of the dukkha 해도 됩니다. cessation이나 dukkha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멸은 뭔가 하면 바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나타냅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리고 욕망으로부터 세계가 형성이 되고 선정을 욕망의 고요함으로 소멸에 이른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은 욕망으로 형성되지만 이 선정을 통해서 욕망을 고요함으로 이끌어서 바로 우리의 욕망을 없앤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는 욕망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바로 이러한 욕망의 소멸이 해탈 열반 부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멸은 바로 뭔가 하면 무집착, 무번뇌, 그리고 무아 뭐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상태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멸이 바로 해탈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는 마가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8개가 있죠. 사마가와 사팔라가 있습니다. 도와 가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합쳐서 8개의 그 도가 있죠. 그래서 도는 마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Path of Liberation from Dukkha입니다. Liberation, 해방시키다, 해방하다. 어디로부터? From Dukkha.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Path, 진리라는 것입니다. 도는 바로 빨리어로는 마가라고 하지만 마가가 바로 도입니다. 마가는 두카를 해방시키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바로 그 팔정도가 되겠습니다. 팔정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팔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팔정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순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정견을 할지 못하면 정사유를 할 수 없고 정사유를 할 수 없으면 정어를 할 수 없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면 바른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바른 행위를 할 수 없으면 바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8가지 8정도가 바로 고통을 멈추는 8가지 진리가 바로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하니까 조금 더 쉬운 것 같죠, 그죠? 그냥 고집멸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승제 고집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집멸도도 보면 여기에 연기법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기법은 뭔가 하면 고집의 연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진치 그 리즌 오브 두카 이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그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두카, 괴로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집이 원인이라면 고는 그 결과가 되고 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를 잘 닦음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바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멸이 나타나죠. 그 모든 고통이 stop, cessation of 두카, 정지된 상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 멸도는 바로 연기법. 예를 들면 집과 도가 원인이라면 고와 멸이 바로 결과가 되는 이러한 연기법을 나타내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와 집이 현실에 대한 연기법이라면 멸과 도는 해탈에 대한 연기법이 되겠습니다. 연기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연기는 바로 경전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생함으로 해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해서 저것이 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변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이 바로 무아라는 것도 우리가 연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면 법망경에서는 8연기법을 말씀하셨고 대정기경에서는 10연기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대인연경에서는 9연기법을 말씀하셨으며 결국 마지막에 연기경에 와서야 12연기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법망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연기법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연기법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그것이 소멸되어져 가는지 이루어져 가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법망경에서 말씀하신 디가니카야의 1번에 나오죠. 거기에서 말씀하신 8연기법이 맞고 그 나머지 연기법은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예?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에 떨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기법을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나의 과거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죽으면 또 무엇으로 태어날까라는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는 12연기법을 부처님께서 나중에 만드셨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연기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시간을 한번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나의 욕망을 맞추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욕심이라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차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닝 타면 모닝을 타다가 이제 아반떼로 옮겼어요. 아반떼로 옮기고 나면 또 뭐가 타고 싶죠? 뭐 소나타 같은 거 타고 싶죠? 소나타를 사고 나면 또 뭐가 사고 싶습니까? 그랜저. 뭐 그랜저 사고 나면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들은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욕망을 맞추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고를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무언가 하면 욕망을 현재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면 내가 에코스를 사고 싶다 아니면 내가 모닝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그 에코스를 살 형편이 되지 않으면 모닝을 내 형편에 맞춰서 사는 것은 가능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현재에서 그 욕망에다가 그걸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의 욕망에다가 현실을 갖다 맞춰라.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고통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욕망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욕망에다가 이 현실 세계를 맞추는 거죠.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욕망으로 세계가 형성이 되고 선정을 통한 욕망의 고요함으로 소멸에 이른다. 너무 좋은 말이죠.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가 형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 욕망을 억누르러서 고요한 세계로 가고 소멸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계는 욕망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욕망의 소멸이 해탈 열반 부처이다. 그리고 바로 무와 무주, 무집착, 무번뇌가 바로 해탈 열반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비수디마카를 지으신 부따고사 스님의 청정도론 16-90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고통을 받는 사람은 없고 행위를 하지만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고 소멸은 있지만 소멸되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돈은 있지만 해탈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로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자아, 나라고 하는 영속된 실체도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영속적인 존재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뿐 바로 오온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부따고사 스님은 바로 사성제에 대해서 실체를 네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고통은 있지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고 행위는 있지만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고 소멸은 있지만 소멸된 사람이 없고 돈은 있지만 해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종 우리 요령을 땡 이렇게 하죠. 천도제 지낼 때 많이들 하십니다. 이렇게 이 고요하고 빈 소리를 알아듣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요령을 땅 흔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리는 나지만 그 소리에 실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따고사 스님께서 사성제를 말씀하신 어디에서 비수디마카 16-90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나, 실체, 자아라는 게 없다라는 것을 사성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고진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